1호선 광명 셔틀 아십니까? 영등포에서 광명까지 이어주는 4칸짜리 셔틀 열차 말입니다. 운행 구간이 정말 짧죠? 그래놓고 배차 간격은 매우 깁니다. 광명역 가는데 한번 놓치는 순간 매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운행 경로는 먼저 영등포에서 금천구청까지는 기존 1호선을 경유하고 금천구청역부터 경부고속선에 진입하여 광명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명 셔틀은 KTX 전용 선로에 진입하는 전동차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부고속선에 얼마나 많은 열차가 오고 가는데 광명 셔틀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KTX 운행에 방해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배차 간격도 불규칙합니다. 저렇게 다음 열차가 40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70분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잘 보고 탑승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명 셔틀 열차입니다. 딱 4량 편성으로 운행하며 영등포역 5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ATX, please exit the train at